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프콘에서 출제되었던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메모리 CTF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 문제 링크를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와 같이 메모리 파일이 5기가 정도의 용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CTF 데프콘 2019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요것을 우리가 앞에서 volatility standard alone 압축을 풀었던 볼점 EX 파일하고 좀 같은 경로에다 최대한 놓아주세요. 나중에 경로 설정하기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름을 조금 살짝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점.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 문제는요, 풀어 놓으세요. 압축을 해제해 놓으시면은 요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경로로 들어가서 이쪽 경로로 들어가서 저희가 볼라틸리티를 한번 이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용량이 좀 커요. 약한 5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이미지 인포라고 이렇게 정보를 우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 이미지의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죠. KDBG의 첫 주소, 첫 메모리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죠. 제가 착각을 했죠. 마이너스 F 옵션을 줘야겠죠. 마이너스 F 옵션을 줘서 파일을, 정보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날짜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필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여기 써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요거가 지금 현재 해시값 정보, 요거의 핵시값 정보가 이제 무엇이냐, 핵시값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값 정보들을 가져왔으면은 이렇게 포맷 플래그 점 해가지고 요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 그 다음에 요 안에 XYZ라는 것이 답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여러분들 해줘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샤1의 정보들을 보기 전에 요거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즈 7환경이나 윈도우즈 2008환경, 아마 윈도우즈 7환경 정도로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다음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KDB, 프로세스 정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 정보에 물리 메모리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3월 22일 날 이것이 이제 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 나온 이 샤1의 해시값들을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해시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10 샤원 썸뭐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요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요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로드 받게 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D드라이브 대칭 현재 같은 곳에다가 이제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게 될 것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yes라고 하시면은 이제 경로 어디다가 이제 풀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동일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고 yes to all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FC IV라는 요 파일이 하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요 해시값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부 마이너스 H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MD5나 샤1이나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시값들이죠. 다 해시값들입니다. 자, 그러면 FCIV 마이너스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샤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금방 저희가 분석을 했던 트리죠. 예.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샤1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뭐한 10초 정도? 성능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1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을 풀 때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냥 이게 플래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플래그 여기 좀 붙여야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을 열고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프로필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가상환경의 이제 운영체제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플래그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요 정보는 아까 우리가 이미지 인포라는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볼라틸리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볼라틸리티에서 다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 미미지의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지는, 예, 이미지가 제가,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뒤에까지 보면 윈도우즈 7 XP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프로필 정보들이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일, 마파에 나오는 정보들이 윈도우즈 7 XP X64, 64비트 환경이 아마 요걸로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래그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노트패드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정보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요, 오른쪽 이렇게 눌러서 노트패드에다가 좀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결과들을 나중에 또 동작시키려면은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결과 나왔던 것들은 노트패드에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정보에 이제 PS 리스트 정보들을 볼 건데, X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작을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게 X64라는 경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P 형태는 되는데, 윈도우즈 7 환경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을, PS 리스트 정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프로필 정보로 여러분들 같이,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PS, 리스트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PS 리스트나 PS 트리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식 프로세스하고 어미 프로세스까지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려면은 PS 리스트, PS 트리 형식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PS 트리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 복사를 해야겠죠. 예, 복사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더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FindSTR이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따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트패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좀 뭔가 의심되는 거 있는데 이건 뒤에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가 PID, 우리가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있고, 얘가 페런츠 아이디라고 얘기를 했죠. 예, 페런츠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프로세스 아이디. 그러면 3032가 현재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다 정보들이요, 그럼 PS 리스트 한 다음에 find str,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것이 노트패드였잖아요. 그래서 find str이라는 것은 리눅스에서는 이제 그랩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랩과 비슷해서 여기 나온 결과를 우리가 스트링 정보들을 확인하겠다, find를 하겠다라고 해서 노트패드라고 나온 것들을 이제 find str이요. 예, 노트패드에서 나온 것들을 그 결과 값들 중에서 노트패드에 나온 notepad.exe나 뭐 노트패드 나온 것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노트패드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너무나 이제 뭐 복잡하게 나온다면 더 많이 너무나 많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find str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래그 그 다음에 302 3032죠. 3032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네 번째인가요? 예,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WScript라는 프로세스의 child, 우리가 자식 프로세스죠.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WScript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이 뭔지, 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우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여러분들 저장을 해 놓으셨다면은 뭐 다시 동작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WScript를 찾으시면은 바로 얘죠. 요만큼이죠. 그래서 WScript가 여기에 동작되고 있고요. 얘가 얘를 실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가 자식 프로세스, 그 다음에 거기가 또 자식 프로세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116이라는 것이 프로세스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미 프로세스이고 얘가 프로세스 아이디, 그 다음에 어미 프로세스 아이디, 자기 거 아이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 WScript, 문제 나오는 WScript의 자식 프로세스 PID 값은 요거죠. 근데 이름을 입력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가 좀 이상한 걸로 막 동작을 하고 있죠. 뭔가 좀 랜덤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랜덤 값으로 EX 파일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의심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를 보면은 봅시다. 다음 문제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덤프가 됐던 램이 덤프가 됐던 그러한 시간대, 시간대를 좀 보면 되고요. 그 시간대, 램이 덤프했던 그 시간대 머신의 IP 어드레스, 이게 접속되어 있는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확인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가 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우리가 크레이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 위쪽에 보시면은 요 시간이죠, 요 시간대. 그러니까 3월 22일, 그 다음에 우리가 크레이트한 이미지가 현재 로컬 파일에 이제 이미지가 크레이트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대에 이제 작성돼, 이 시간대에 크리에이트한 것들을 그다음에 접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 시간대에 접속되어 있는 정보들을 볼 텐데, 우리가 help 명령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커넥션 정보들을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볼.exe -h라고 하시면은 도움말이 하나가 나와요. 도움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뭐 플러그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도움말들을 보시면서 요 도움말도 지금 현재 나중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을게요. 예,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입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상 예. 어이구. 얘도
이렇게 노트패드에다가 붙여놓을게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죠. 자, 이렇게 쭉 찾고요. 자, 그러면 노트패드에다가도 H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 정보들이기 때문에 넷이라는 거 있겠죠. 예, 뭐 커넥션 정보들, 뭐 넷,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네트워크 아니면 넷.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넥션과 컨스캔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03하고 XP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예, 컨스캔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컨스캔이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우리가 커넥션 스캔이죠. 예, 커넥션 CON이죠. 예, 스캔. 이렇게 한번 우선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지요. 이게 돌릴 때마다 동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 컨스캔이라고 돌려도 이게 현재는 서포트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리냐? 우리가 넷스캔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도움말에는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되고 있으며, 그래서 넷스캔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스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글씨를 좀 줄였습니다. 너무 크면 한 줄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다시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조금 살짝 넓힌 다음에 지금 동작을 시키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 보세요. 네,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겁니다. 넷스캔이 버프도 이걸로도 부족하네요. 150 정도로 줘야겠네요. 네, 다시 돌렸습니다. 한 줄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크리에이트 시간까지 예, 정확하게 한 줄로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것을 다시 이렇게 결과를 예, 붙여놓을게요. 우선은 붙여놓고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네트워크 커넥션 정보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속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의심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여기에서 로컬 어드레스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포린 커넥션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클로즈가 다 되어 있죠. 예, 클로즈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접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IP 어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머신의 IP 어드레스군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요거의 로컬, 우리가 분석했던 요거의 머신의 IP 어드레스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어떤 거냐면은 현재 로컬 어드레스라고 써 있는 거에 대해서 IP 어드레스 정보를 보면은 현재 보일 만한 것이 밖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보만 이제 로컬 어드레스 정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죠. 네, 답이 요거죠. 그 다음에 아까 크리에이트한 시간들이 다 지금 현재 보면은 3월 22일 5시 32분 정도에 이 정도 시간이었었으니까 여기에서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 IP 정보 요거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프로세스 아이디, 현재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 IP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인펙티드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코드에 뭔가 탐지가 되거나 의심되는 PI 프로세스 ID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를 이제 확인을 해 두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세스 ID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의심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프로세스 ID를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IP 정도, 공격자의 IP 정보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래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 네트워크 연결 정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리슨되어 있는 것들. 리슨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리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태블리시, 리슨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포트들이 열려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태블리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스태블리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실제 악성 코드가 연결된 거. 그래서 한번 이것을 find str 한 다음에 establish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의심되는 프로세스 ID만 나오겠죠. 넷스캔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자, 요거밖에 없고, 요것도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하고 outlook.ex 파일 요거 두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프로세스 ID가 좀 뭔가 의심돼요. 그렇죠? 프로세스 아이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애들은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은 없겠죠. 그래서 얘가 우선은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444 포트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요. 이게 상대방 쪽에서 444 포트, 뭐455 포트, 666 포트 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생성된 그런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돼야겠죠. 뭔가 백도어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것 침해 당한 요 IP 중에서 이 444로 현재 접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좀 의심이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얘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IP 정보들, 그다음에 포트 정보들을 그 IP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로 현재 동작하고 있는 IP는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그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예, 풀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꼭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실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CTF 문제들을 나중에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메모리 프렌징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풀도록 할게요.